휴지통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크기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같은 데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340, 콤마 340. 자, 가장자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20,20. 이거를 이동도구로 네 군데다 복사합니다. 원을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려주고, 원을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자, 높이는 500만큼만 올리고요. 자, 가장자리를 F 눌러서 10만큼 내려주고, 밑으로 20만큼 내려주겠습니다. 자, 기본 몸통이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이 뚜껑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여기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라가기로 만들면 되는데, 이 휴지통 뚜껑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회전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 가운데 발을 나누고, 회전도구로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여기가 좀 깨지게 되는데, 자, 이걸 방지하려면은, 일단 1 정도 층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짝 층을 하나 만들어줘서, 자, 이제 가운데를 나눠주고, 자, 위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안내선으로 왼쪽으로 10, 오른쪽으로 10. 자, 여기에 또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선을 그려주고, 자, 이 면을 회전도구로 90도만큼 올려주면은, 자, 이제는 깔끔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90도. 안내선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지워주고, 자, 밀기 끌기로 요 면을 당기면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면을 늘렸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숨겨진 도형을 보게 되면은 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생기는데 이 선들에 의해서 막혀서 밀기끌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지우개로 정리해주고 또 여기도 정리해주고 숨겨진 도형 끄고 그 다음에 밀고 끌기로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 이제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를 사용하지 않고 회전도구로도 이런 모델링 할수 있다. 자, 뚜껑 마저 해보겠습니다. 안내선 30, 왼쪽으로도 30, 밑에서 50,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안내선은 지우개로 정리하고요. 자, 이 면을 이동도구로 정확히 초록색 축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클릭 대칭 이동 기준 녹색 방향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이동도구로 클릭해서 축을 초록색으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면은 딱 붙게 됩니다. 자, 위에 선을 사각형으로 그려주고, 자, 이제 기본이 다 완성이 되었고, 자, 이제 밑에 부분 작업하려면은, 자, 배열 도구로 축소를 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축소를 한번 클릭해주고, 한0.8 정도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으로 10만큼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요 선에서 축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끝점들을 좀 크게 보고 싶다면은, 스타일에서, 편집에서, 가장자리에서 끝점 조망을 키게 되면은, 끝점들이 좀 크게 보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자, 이런 식으로, 끝점들을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10만큼 당겨주고 두번 클릭해서 다른 것도 당겨줍니다. 자, 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개로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뚜껑을 먼저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뚜껑을 열릴 수 있게 따로 복사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지우개를 지운 다음에 다시 넣고요. 그 다음에 세번 클릭해서 가장자리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서 슬라이드를 올려서 너무 올리게 되면 면이 왜곡되니까
점이 선들이 좀 부드럽게 보여질 만큼만 올려줍니다. 자, 이런 세부 디테일을 넣고 싶다면은 이거는 일단 오프셋으로 20만큼 한 다음에 자, 여기를 사각형을 20,20 반대쪽도 20, 복사하고요. 자,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중간점,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원을 그려줄 겁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요선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주고요. 아니면 요선을 복사해도 됩니다. 여기도 선으로 이어주고. 자, 여기를 이제 지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면을 강제로 제가 회전도구 가지고 이렇게 늘린 겁니다. 이렇게. 한 2도? 1도? 이렇게 늘리고, 자, 이런 면들이 깨지게 되는데, 지우개로 지워주고, 면들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끝점들을, 선도구 가지고 이어주면 됩니다. 자, 끝점을 여기서 이어주면은, 여기는 면이 휘어졌으니까, 자, 삼각형 형태로 하나 만들어주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쪽은 이제 복사할게요, 그냥. 자,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자, 지금 면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삼각형 형태로 계속 만들어주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를 이제 컨트롤 지우개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반대쪽은 이거 만들었으니까 복사하면 되겠죠? 일단 바깥으로 빼고 대칭 이동 기준 빨간 방향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다가 끝점에 맞춰서 넣어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하나만 이어주면 평면이기 때문에 면이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지우개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약간 굴곡이 있는 뚜껑이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편에도 하고 싶으면 복사하면 되겠죠. 세번 클릭한 다음에 얘하고 얘만 빼서 얘네들만 빼서 이쪽으로 복사해주고 대칭 이동 기준 초록 방향 이 면은 지워야 되겠죠. 자, 얘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뚜껑이 좀 만들어지고 자, 이 위에 뚜껑도 분리하고 싶다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복사해서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고 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개로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고 그죠? 얘네들만 또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분리된 뚜껑도 이제 따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휴지통 모델링이었습니다.